다음 문장을 볼까요? 다음에 자 이게 보충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이전에는 부사로 했었죠. 보충어. 다음에 이게 동사구. 아 짤막한 동사구죠. 아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더하기 be 이래가지고 아가 된 거죠. 다음에 many reasons 이하가 주어인데 주어가 뒤로 넘어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길어서 그죠? Many reasons why I am not grieved. 내가 슬퍼하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 Athens 사람들을 이어 하는 말이죠. At the foot of condemnation. 유죄 선고를 받고서도 내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지 보면 이겁니다. 이게 저 요거예요. 첫 번째 문장.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서문이고 타임지에서 보여준 서문이고 이제부터 지금 문장부터 본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옛날 사람 치고는 상당히 옷도 잘 입고 있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괜찮죠. 집 방에. 그리고 신체도 상당히 건강하네요. 이 당시 수명이 평균 수명이 거의 뭐 서른 살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서문이고 지금부터 이제 본문.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reasons why I'm not grieved. 내가 슬퍼하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Many reasons 다음에 why I'm not grieved. 마찬가지 명사구입니다. 그냥 앞수식어 many 다음에 명사 다음에 뒷수식으로서 절이 와 있죠. 그죠? 절. 절인데 접속사 y, s, v, v인데 v가 수동조동사가 들어가 있죠. 간단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봤던 명사구의 모양과 똑같죠. 그리고 또 뒷수식으로 하나 더 있죠. At the foot of condemnation. 그렇죠? 뒷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절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의 단위. 이 절이 앞에 있는 리전절을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이 수식어는 접속사,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그렇죠? 보어라고 할까요? 뭐 보어라고 보면 되겠죠. Y 이하만 보겠습니다. Y 이하를 보면은 접속사 Y가 있고 S인데 V는 수동과 현재죠. 현재 다기 수동이고 다음에 O man of Athens는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양념이니까 빼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어로서 전사구가 와 있죠. At the foot of condemnation. 이제 보충어라고 봐도 되고 이걸 뭐 부사어라고 했었는데 이제 부사어란 말은 가급적 쓰질 않죠. 쓰지 안 쓰기로 합시다. SVC 문장으로 쓸 것입니다. 간단하죠? I expected and I am only surprised that both are so nearly equal.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놀랐습니다. That 그 투표가 거의 동률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이 that 이하 문장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그럼 이걸 I expected it, I 빼버리고 이 부분만 봅시다. 보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구가 am입니다. 동사구고 아니네요. 동사구는 surprised 가지고 됐죠. 다음에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동사의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고 접속사와 접속사 주어 동사 또 보충어. 그죠? SVC 문장이고 SVC 문장에서 C 자체가 S VC로 되어 있는 문장이죠. 근데 이게 절 속에 있으니까 절 속에 있는 또 다른 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붙여놨던 거죠. 그게 대시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보충어, 동사의 보충어가 될 수 있는 우리 시를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난 에피소드에 정리를 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절이 오는 경우, 절이 오는 경우고, 절이 오는 경우에는 접속사 더하기 s 더하기 나가는 경우와 아니면은 to v에다가 더하기 나가는 경우와 ving에다가 더하기 해서 나가는 경우와 그냥 동사 원형에다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와 동사가 아예 빠져버린 동사구가 빠진 거죠. 동사구가 빠져버리고 뭐가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절이 되는 경우죠. 보충으로서 절이 온 경우, 보충어로서 절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명사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구가 올 수도 있지만은 이런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거. 그죠? 요 점에 한번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예, 이렇게 깔끔하게 보충어가 절이 오는 경우 절은 이런 형태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